그리고 또 굉장히 기쁜 게 네. 이 음악 도시에 제가 게스트를 하면서 저를 처음 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. 김동률 씨를요? 예. 네. 이분이요. 안녕하세요, 동률 오빠. 혹시 이적 플러스 김동률 카니발의 그 김동률이 맞는지요? 라고 오, 네. 시작을 하셔서 PS 그녀를 잡아요에서 노래를 부른 서동욱이라는 인물이 알고 싶어요. 라고. 서동욱 씨 참 너무 재밌어요. 재밌죠. 예. 네. 서동욱 씨가 B형이거든요. 네네. 이적 씨도 B형이에요. 오. 근데 전 나름대로 굉장히 혈액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. 예. 혈액형에 따른 성격별 인물 분석 뭐 이런 거. 근데 A형이 B형에 좀 약하대요. 저 A형인데. 유열 씨 A형이세요? 네네. 이승환 씨가 혹시 B형 아니세요? 맞아요, 맞아요. 그렇죠. 예예. 예. 그런 식으로 A형을 B형을 좋아하는데 네. B형에게 무언가 모를 그런 동경 내지는 아. 애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애증. 예. 애정도 아니야. 항상 애증. 당하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. 오. B형이. 왜냐하면 난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. 아. 그래서 손오국 씨와 이적 씨 굉장히 공통점이 많답니다. 네. 굉장히 자기 세계 강하고 네네. 무언가 얇은 그 막 속에 들어가 있어서 네. 겉으로는 인간관계 굉장히 좋은 것 같으나 어. 그들의 성격을 그 본성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. 어. 네. 예. 굉장히 재미난 친구들이에요. 근데 오히려 이승환 씨와 저의 관계는 좀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. 이승환 씨가 항상 저한테 좀 많이 당하는 별 평상시 생활관계를 봤을 때 돌연변이 A형과 B형이 아닐까요? 이승환 씨 같은 경우에는 저 B형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형 B형 안 같아요. 전 막 그랬거든요. 네. 네. 김현철 씨도 B형. 아 김현철 씨도요. 네. 그 부분 뮤지션 중에 B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네. 또 같이 지금 연구 중인 윤상 씨의 분석에 따르면요. 아 윤상 씨도 그 혈액형 연구하더라고요. 맞아요. 천재는 A형에서 나오고 어. 수재는 B형에서 나온다. 네네.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. 왜요? 그러니까 B형들은 웬만하면 그 기본은 하는 것 같아요. 어. 똑똑하고. 그런데 그 A형의 그 특유의 감성적인 성격이 천재를 만드는 것 같다. 아니, 무슨 방송, 굉장히 무슨. A형 맞아요. 교양 프로 방송인 것 같아요. 그쵸, 네. 혈액, 교양 프로예요. 왜 그러세요? 네. 교양 있는 분이. 자. 뭐 어디서 이 얘기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이렇게. 그러게요. 서동욱 씨 얘기에서 이렇게 네. 빠져나온 것 같아요. 하여튼 서동욱 씨는 잘 있어요. 네네. 요점은요. 네. 그리고 그게 참 그게 B형이. 나는 음악을 들으면 곡을 듣지 사실 그렇잖아요. 아, 그럼요. 네. 한참 와, 이 노래 너무 예술이지 않니? 막 그러면서 듣고 있는데 예, 예. 여기서 B형은 가사 너무 예술이지 않니? 심지어 팝송을. 팝송을. 예. 네. 속지를 채 들여다볼 여유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. 예, 예. 그래서 어 그래 아, 직역해서 옆에서 네. 저도 장단 맞춰주면서 네. 원래 이제 속지 빼다가 이렇게 읽어보고.